상추들 안녕하십니까.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자, 오늘 아이언맨 3 피규어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와, 토니 끝도 없네요. 또 남았어요? 또 남았습니다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아이언맨 더 메카닉 그리고 더 만다린 되겠습니다. 이 녀석 두 개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녀석들이고요. 토니 스타크의 더 메카닉이라고 써있지만 만다린 잠입 버전으로 더 이름이 익숙합니다. 토니가 만다린 저택에 침입할 때, 잠입할 때 입었던 옷 그리고 무기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피규어예요. 뭐부터 할까요? 박스 요거 보여드렸으니까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. 아이언맨 3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13년 4월에 개봉을 했고요. 9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에서만 바로 어벤져스 1 이후에 나온 마블 영화 여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. 아무튼 뭐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 만다린 잠입 버전 더 메카닉 아엠 아이언맨이라고 써 있죠. 보이는 배경은 마트 가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뺀지란 거 담아와가지고 만들 때 그때 배경인 것 같고요.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은 되어 있고요. 토니의 또 사복 입은 모습 또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. 꺼내보면요. 일단은 약간 무릎이 조금은 덜렁덜렁하긴 한데 중고 제품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잘 입은 되고요. 이런 식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포인트는 많이 다친 얼굴일 것 같아요. 눈 밑에 피가 흐르는 거 이런 상처들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. 지퍼를 살짝 내려서 보면 이렇게 에임사의 옷도 입고 있습니다. 안쪽에 이런 지퍼 디테일들까지 되어 있고 오! 생각보다 관절이 바디가 다 다른가? 견관절은 이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고요. 무릎은 많이 움직여지고 앞으로도 많이 움직여지고요. 뒤로는 많이 가진 않습니다. 허리가 뭐 이 정도 움직여지고 안에 뭔가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는 이염 때문에 안에 비닐이 있기 때문에 사각사각 소리가 나고 옆으로 벌어짐도 훌륭하다고 생각은 되고요. 팔꿈치는 90도 정도가 움직여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한번 벗겨볼까? 어머? 이렇게 나시를 입어줬습니다. 이염 때문에 비닐을 잔뜩 또 이렇게 한번 살짝 등을 한번 실내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들어옵니다. 보이시나요? 삼각 형 느낌의 그 리액터가 들어옵니다. 근데 이거 사막이 아닙니다. 전원이에요, 전원 버튼. 너무 멋집니다. 전에 아크리액터 버전 5.0 그거 보여드렸을 때 이후로 오랜만에 토니 사복에서 아크리액터의 빛을 또 보여드립니다. 일단은 지금 이쪽이 한쪽 손은 총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의 루즈, 한쪽은 펼친 손 두 개 들어있고 오른손에도 총을 잡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왼쪽에는 또 뭔가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손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이렇게 구부린 손 해서 왼손 세 개, 오른손 두 개가 들어있고 거기에 플러스 요 오른손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. 요거 기억나시죠? 저택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딱 해서 부하를 감전시켰던 또 오른손이네요. 오른손으로 요렇게 뭔가 좀 웨더링이 좀 많이 들어간 덮개까지 해서 오른손 4개에 왼손 3개 해서 특수 손 루즈까지 해서 7개가 들어있습니다. 아, 7개 아닌데 8개인데? 아, 요 또 있는데요? 팔을 갈아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. 당연히 불이 들어오게 아, 불이 들어옵니다. 마지막에 마크 42를 이제 부를 때 하나씩 하나씩 올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발도 바꿔 낄 수 있게 한 짝다리씩 이렇게 촥 이렇게 탁 잡잖아요. 그거 발루즈 한 개 들어 있습니다. 스탠드는 기본 스탠드 아이언맨 3라고 써 있고요. 여기에 맞아도 안 죽는 총 탕탕탕탕 이렇게 쏴서 따끔따끔한 총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리고 요 녀석은 네, 진짜 총 이렇게 당연히 요 정도의 이제 뭐 디테일들은 다 아시겠죠? 여기 뒤에 이럴 수가 실망인데? 이 뒤로 이거 안 당겨집니다. 뭐 그렇다고요? 그리고 또 루즈가 이렇게 요 녀석 기억나십니까? 요거는 마크 42를 바깥에서 조정할 때 썼던 홀로그램 느낌을 조정하는 거 홀로그램 느낌 그거를 표현해줬고 파프롬에 나왔던 그 선글라스는 아니지만 한번 껴보면요 딱 맞네요. 이렇게 딱 맞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원래 후드까지 딱 뒤집어 쓰는 거죠. 그렇죠? 볼 수 있습니다. 볼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백팩을 매주죠. 약간 크로스 백팩 여기에다가 짜친 무기 들을 막 넣고 다니잖아요. 설마 이 안에 들었을까요? 기대를 안 하면서도 무조건 빈 가방이란 걸 알면서도 손을 넣어보. 안 들었습니다. 예, 안 들었습니다. 앞에는 들었나? 앞에는?
앞에는 들었어요. 여러분 진짜입니다. 이거 뻥치는 거 아닙니다. 아우 이게 지퍼가 잘 안 열려서 이렇게 앞에 들었습니다. 스펀지가 네, 스펀지가 들었습니다. 위아래로는 스펀지를 넣어줬네요. 빵빵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거고 가방을 뒤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아 멋있고요. 어 그러면 이 가방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. 루즈들 여기 다 들었습니다. 여기 루즈가 또 굉장히 디테일하네요. 여기 뭐 신문 같은 게 있고 하나씩 설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. 토니 스타크가 실종됐습니다 라는 신문 1면 기사. 말리부 맨션에서 호언장담하다가 알드리치 킬리언에게 당하죠. 그 신문이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슉 뒤집어주면 뺀지. 요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슉슉슉 돌려가지고 부하 적들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채는 그건 것 같아요. 목에 찌익 하는 그 전기 충격기도 들어있고요. 요거는 주사기 이렇게 넣은 건데 안에 보시면은 빨간 용액이 들어가 있어요. 움직이진 않아요. 요거는 이제 떼구르르 굴러가서 부하가 이렇게 들자마자 터졌던 좀 작은 폭탄, 콩알탄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할리에게 빌렸던, 정확하게 하면 여동생에게 빌렸던 전자시계 되겠습니다. 이게 근데 핫토이답지 않게 디테일이 여기가 좀 떨어져요. 제가 봤더니 여기 설명서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. 요 스티커를 여기다가 붙이면 시계가 됐습니다. 야 이건 보이지도 않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고요. 친절하게 스페어 3개를 더 넣어줬어요. 혹시나 스티커가 떨어지면 계속 붙여라. 이렇게 시계를 끼면 나름의 장점은 손목에 이런 핀이 보이잖아요. 근데 시계를 끼면 핀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장점도 있고요. 총을 뭐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들야들한데 좀 그래도 무서워요. 내친 김에 포즈까지. 나 요즘에 포즈 잘하는 것 같아. 멋있지 않아요? 대충 했어요, 대충. 진짜 대충 했네. 이런 총도 넣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가방에 얘들을 이제 하나씩 꽂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신문이 이렇게 꽂아지고요. 얘는 또 여기 걸어주는 거네요. 이런 식으로 걸게 되어 있고. 아 이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면 기분이가 너무 좋죠. 이런 식으로 하면 백팩에 풀템 장착한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잘했죠? 이제는 팔을 받고 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루즈가 하나가 없는 것 같지? 불안합니다. 이번에는 이 팔이 맞는데 아 됐습니다. 아 이 지퍼 있는 이유가 아 지퍼를 괜히 넣어준 게 아니네요. 아 이 센스쟁이들.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냥 꽂아줍니다. 오 이렇게 하고 살짝 이렇게 덮어서 지퍼를 좀 닫아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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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. 여기에 다리도 신발도 되게 디테일해요. 군인들 전투화 같이 생겼어요. 아 이거 아니다. 어머 뺄 뻔했다. 강제로 잡아 뜰 뻔했다. 이거 그냥 여기 씌우는 것 같은데 부러진 건가? 부러졌네요. 여기가 부러졌습니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리뷰를 위해서라면 이건 뭐 순잡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. 다리를 이런 식으로 와서 탁 붙는 듯한 느낌. 얘는 부러졌다. 얘는 이렇게 순접을 해야 한다. 이런 느낌이에요. 오랜만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상훈이 파는 중고 피규어는 사지 않는 걸로. 네. 여기서 마지막으로 선글라스를 벗기고 여기에다가 요 녀석을 이제 씌워볼게요. 요 녀석을. 위험합니다. 위험합니다. 거꾸로 했어. 이런 식으로 아이언맨 마크 42를 조정하는 장치고 거기에 이제 홀로그램까지 더하면 어 또 부러질 것 같은데? 아, 이렇게 들어간 게 맞나? 이렇게 아예 합체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는 게 맞다고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. 됐나요? 됐습니다. 마크 42가 트럭에 치일 때 딱 깨어나죠. 그때 잠깐 보이는 이 홀로그램들까지. 이 만다린 잠입 버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았어요. 아이언맨 수트 버전이랑은 다르게 메카 테스트 1, 2 정도 빼고는 토니의 바디만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녀석 굉장히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여기 발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요. 손에만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. 이어서 여러분들이 엄청 기대하시는 만다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또 피규어는 아니고 얘는 실제 사람인 듯 합니다. 특이한 점은 밀리터리 박스입니다. 아이언맨 3라고 네, 써 있습니다. 일반 우리가 리뷰했던 그 박스보다는 조금 큽니다. 이렇게 비교하면 옆으로 조금 더 넓어요. 기존 12인치 박스보다는 딱딱 맞는, 보통은 요 규격이 맞긴 한데 조금씩 사이즈가 오버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오와 기억나시죠? TV가 이렇게 바뀌면서 알드리치 킬리언이 만다린을 조정을 하죠. 지지직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조금. 제가 봤던 속질 중에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뭐 때문에 컸나 했더니 아, 오, 오.
일단은 의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. 의자 새 겁니다. 새 거예요. 미개봉. 저는 참 이런 거 새 것 같은 중고를 잘 구하죠.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만다리는 더 쌌어요. 10만 원 중반? 중후반대? 왕실의 의자보다는 소박하긴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동양풍의 의자가 들어있고요. 오늘의 주인공 만다린이 등장을 하겠습니다. 이거 뭐 카리스마 있어요. 참 코믹스에서는 만다린이 굉장히 멋있게 나온다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사실은 또 조금은 깼죠. 안녕을 안 쓴 모습도 멋있습니다. 이렇게 속을 딱 까보면 역시 밀리터리 군복 바지를 이렇게 입고 있고요. 군복이지만 그냥 군복이 아니다. 약간 해병대 느낌이다. 이렇게 용 한 마리 같다. 반지 디테일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이런 옷감도 나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안쪽도 좋고요. 벤 킹슬리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닮은 느낌이 있고 쪽진 머리까지 뒤에 뭐가 만져지지? 아 이런 뒷부분까지 이렇게 세세 하게 잘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. 의자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 쓸 수 있는 기본 스탠드도 들어 있습니다. 루즈는 뭐 많지는 않아요. 요 루즈가 어떤 거 있는지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요. 자, 이렇게 반지가 껴 있는 화려한 손 한 쌍, 주먹진 거 한 쌍, 펼치고 있는 손 한 쌍. 반지를 어떻게 열 손가락에 다 꼈지? 어디를 가리키는 듯한 느낌? 뭐 총을 잡을 수도 있을까요? 한 개 자연스러운 손 이렇게 한 쌍에서 손은 총 7개가 들어 있습니다. 멋진 선글라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만다린이 안경을 벗었을 때는 좀 선하지만 또 선글라스 쓰면 굉장히 또 카리스마 있거든요. 이야 요런 느낌입니다. 요런 느낌에다가 앉아서 포즈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체는 보면 아까 더 메카닉 토니 스타크보단 더 많이 구부려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반면에 옷 때문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무릎 가동은 조금 덜한 것 같고요. 얘가 앉아주려면 최소 90도는 구부려져야 되는데 강제로 하니까 되네요. 어떻게 앉아있어야 카리스마 있다고 소문이 날라나. 포즈를 잘 취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요. 포징을 또 완전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포징을 잘 해주시거든요. 나는 아니라는 거, 거기에 나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. 뭐 특별할 거는 없지만 앉아있는 느낌의 만다린. 어우 멋있습니다. 이런 식의 앉아있는 만다린. 이렇게 해서 오늘 만다린과 만다린 잠입 버전 아이언맨 3 특집 피규어 두 명, 두 마리, 두 채 보여드려 봤습니다. 아이언맨 3에 나왔던 메카 테스트 2도 빠른 시일 내에 보여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정도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또 옵니다. 안녕.